124,5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IT센입니다. IT센, 은는 동사는 2005년 설립되어 2014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동사 및 종속회사는 크게 IT 서비스 부문과 BIT 부문의 사업을 영위함. IT 서비스 부문의 주요 사업은 IT 컨설팅, IT 시스템 설계 및 개발 수행 시, 클라우드 전환 / 구축 컨설팅,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 운영,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 기타 고객사 정보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 등인. BIT 부문은 귀금속 도소매업, 도금업, 귀금속 및 장식용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함. 기업 개요 대시 국내 IT 서비스 시장에서 솔루션 공급 사업, 컨설팅 시스템 통합, 시, 사업, 아웃소싱, 유지 보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공공부문 위주로 솔루션 공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3월 IBM 총판십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비즈니스 파트너로 지위가 변경되었음. 대시 2018년 중, 주, 한국금거래소 인수를 통해 금거래 실물 산업의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한 금거래 플랫폼 금방금방, 센골드 등의 서비스를 오픈하였음. 재무 대시 IT 서비스 부문의 양호한 성장에도 금거래 감소에 따른 한국금거래소 관련 자회사들의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 대시 인건비 증가 등의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원가 구조 개선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소폭 상승, 유형 자산 처분 이익 및 파생 상품 거래 이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 흑자 전환. 대시 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에 따른 IT 서비스 수요 증가와 꼼택 시스템, 쌍용 정보통신 등 그룹 간의 시너지 효과, 안전 자산인 금 수요 회복 등으로 외형 성장 가능할 듯. 2023년 7월 31일 13시 59분 기준 장중 IT센의 시가 총액은 78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IT센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30위입니다. IT센의 상장 주식수는 2051만 1727주입니다. IT센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IT센의 퍼은 17.4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2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2.0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68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3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21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44배, 267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46번지억 원, 315억 원, 30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1번지억 원, 마이너스 27억 원, 312억 원입니다. IT센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02번지 61%이고 유보율은 438.24%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9.88이며 전일 대비해서 21.56 더하기 0.8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33.09이며 전일 대비해서 19.35 더하기 2.1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센의 2023년 7월 31일 13시 59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3,84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845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823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